바로 당뇨 때문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270이고 당화 혈색소가 7.2%가 돼서 그때 너무 심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았어요. 가족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온 은실 씨. 그녀에게 당뇨병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백화점 안에 그 양복을 판매를 했었는데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 고객님들 응대하다 보니까 그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고 또 응대하는 중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밤에 또 끝나서 집에 와서 또 면, 국수, 빵 이런 거 먹고 이게 어느 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62까지 나왔어요. 몸무게가 내 키에 60이거든. 엄청 5kg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인스턴트 커피를 하루에 대여섯 잔씩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건강을 되찾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는 은실 씨. 그렇다면 현재 공복 혈당은 어떨까요? 정상 수치입니다. 예전에는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쉽게 뭐 외부에도 잘 나가지도 않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힘들지 않다는 거 하고 피로감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거 하고 얼마든지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어서 너무 그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당뇨 진단 이후 가장 먼저 바꾼 식습관. 달콤한 간식을 좋아하던 은실 씨는 과감하게 간식부터 바꾸었습니다. 혹시 이건 뭐예요? 이거 제가 먹는 간식인데 요즘 덥잖아요. 여름이라서. 그럴 때마다 저는 오이를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이를 껍질째 먹고 있어요. 오이는 섬유질이 많아서 포도당 흡수를 느리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칼로리도 낮으니까 당뇨 환자들에게 필요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돼요. 오이와 함께 먹는 달걀에도 당뇨 환자에게 도움되는 점이 있다는데요. 당뇨 환자는 일정한 혈당 유지를 위해 평소 탄수화물과 당분 함량이 높은 식품 섭취를 줄이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섭취는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단백질이 풍부한 삶은 달걀을 드시게 되면 간식이 식사 사이 공복감을 줄여서 과식을 예방하고요. 또 혈당 유지를 도와주게 됩니다. 초콜릿과 사탕같이 단 것을 좋아했던 은실 씨. 그녀가 건강 간식으로 바꾼 데에는 가족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딸과 사이가 잔소리가 되게 심했어요. 초콜릿인가 과자라든가 이런 걸 다 숨겨놓고 제발 단 것 좀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딸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고 그때부터 제가 간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또 보여줄 게 있는데요. 칼로리 계산기표예요. 요 칼로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칼로리 높은 음식은 제가 피해서 먹고요. 그리고 칼로리가 좀 낮은 음식은 제가 식단표를 짜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은실 씨는 당뇨 진단 이후 체계적으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